요즘 걷거나 살을 빼면 받을 수 있는 보험사 자체 포인트 모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. 앞으로는 이 포인트로 보험료를 대신 낼 수 있게 됩니다. 또 보험사에게 유리한 산정으로 가입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손해 사정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.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. 김창섭 기자. 네, 김창섭입니다. 네, 먼저 보험사가 준 포인트로 어떤 것들이 가능해집니까? 네, 금융위원회가 오늘부터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앞으로 보험사는 선불 전자지급 업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. 고객들이 체중을 줄이거나 하루에 얼마만큼의 운동을 한다면 보험사는 이런 고객들에게 자체 포인트를 줄 수 있는데요. 고객들은 이 포인트로 보험사가 제휴를 맺은 플랫폼들에서 아령이나 비타민 같은 건강용품을 살 수 있고 또 보험료도 낼 수 있습니다. 보험사들도 고객들의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 보험을 추천해주고 건강용품도 파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그렇군요. 손해사정 제도는 어떻게 개선이 됩니까? 네, 보험 가입자가 사고가 났을 때 손해 규모를 정확히 판단하는 업무가 손해사정인데요. 손해사정사가 대부분 보험사의 자회사여서 셀프 손해사정을 한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있었습니다. 금융위는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손해사정협회가 표준 업무 기준을 마련해 손해사정업자에게 권고하기로 했습니다. 또 대형 손해사정업자는 금융당국이 정한 업무 처리 절차와 이해상충 방지 장치 등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합니다. 이 밖에 소비자가 객관적으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보험사는 소비자들에게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기준을 필수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. 이번 법안은 오늘부터 40일간 의견 수렴을 거친 뒤 확정될 예정입니다. SBS 비즈 김창섭입니다.